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쭉 행하면서 이제 드디어 6장까지 왔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5장 했죠, 그렇죠? 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5장의 배경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그렇고 미국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38년 동안 어떤 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던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도 내에서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는 사실은 이 38년 동안 병을 앓으며 무기력증에 빠져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점이 우리가 그 이야기에서 보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 진정한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꺾이지 않는 용기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환경이 막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병에 걸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풍파와 좌절을 겪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들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참 풍성하고 좋은 삶에 대해서 그냥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38년도 넘지 않았나요? 그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그 무거워 보이는 매트, 그 네가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누워있지 말고 네가 오히려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 만난 사람들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인생마다 저 단어 기억나세요? invalid라고 하는 단어? 유효하지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원래 하나님이 의도했던 유효한 인간으로서의 인간이 아닌 유효하지 못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 가운데에 주님 내가 평안합니다. 주님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주신 것이면 제가 믿음으로 의지하고 누리겠습니다. 라고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5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뒤에 안식일 논쟁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가 5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6장 말씀은요. 6장 굉장히 길어요. 숙제 다 해오셨나요? 숙제 뭐였어요? 6장까지 읽어오는 거였는데 몇 절까지 읽었는지 혹시 보셨어요? 71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이 70절이 넘어가는 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71절까지 있는 데라서 저희가 오늘 한 24절 정도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이야기 어제 읽으신 분들은 안 계시나 보네요. 미리 월요일날 읽으셔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 본데 6장 1절부터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몇 명을 먹이셔요? 5,000명을 먹이시는 우리 교회 다니신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짧은 기적이 하나 더 나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절 이후 25절 쭉 지나가면서부터는 이 기적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셔요. 이제 그건 저희가 다음 주에 같이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 그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 기적 이야기였잖아요. 두 기적 이야기. 근데 기적이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요한복음의 기적은 그냥 기적이다? 아니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꼭 어떤 단어를 쓴다? 표적, 영어로는 miraculous sig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러겠어요. miracle하고 기적하고 sign, 표적은 어떻게 달라요?
우리가 운전하면서 가면서 보는 그 표지판을 우리 미라클이라고 부르지 않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불러요? 사인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미라클, 기적은 그냥 초자연적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달을 수도 있고 못 깨달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 뭘 느끼기도 하고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은 어때요? 여러분들 표지판이 나왔어요. 여행 중에 표지판이 나왔으면 거기서 주는 정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사인은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줍니다. 그걸 깨닫는 자는 바른 길로 가는 거고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엄청 헤매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준 이 사인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너희의 인생이 바른 길로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 몇 가지 기적이 나와 있다라고 그랬어요? 몇 가지 표적이? 일곱 가지 표적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이 맥락에서 오늘의 이 기적의 이야기들도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두 개를 봤어요. 하나는 가나 혼인잔치였고요. 하나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거였습니다. 오늘 나머지 두 개를 더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이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오늘 이 두 표적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 보여요. 뭐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관계가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두 표적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일관적으로 저희한테 이걸 깨닫기를 원하세요. 너 정말로 나를 나로 알고 반응하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주변에 겁없는 어린아이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제가 아이들한테 엄청 무서운 거 아시죠? 그쵸? 근데 제가 뭐 유초등부가 됐건 아니면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딱 하면은 저를 처음 만나는 애들은 제가 무서운지 모르거든요. 그럼 어때요? 까불까불 되죠. 근데 저의 정체를 알면 잠깐만 따라와봐. 그래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아이들이 금방 깨달아요. 근데 그 깨닫기 전까지 그 아이는 저의 얼굴을 인식합니다. 그쵸? 저의 키가 어느 정도 되는지 덩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다 인식해요. 근데 저를 저로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쓰는 용어를 써가면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예수님 있는 모습 그대로의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런 예들을 많이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기 나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나에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보니까 저한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정 목사가 직접 이 본문을 보면서 저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더라고요.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들, 아이고 이 믿음 없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지만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오랫동안 내가 열심히 믿고 봉사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나에게 예수를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배경은 이렇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리 배너처럼 생겼다라고 하면 길쭉하게 돼 있는데 맨 밑에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예요? 사해 바다죠. 그렇죠? 맨 위에 있는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 바다까지 요단강이 쭉 흐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주로 사역하셨던 곳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가나 기적도 저 갈릴리 근처에 있는 거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오병이어의 기적 역시 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어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허허 벌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판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또 기적들을 베푸시는데 큰 무리가 따라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대충 우리가 몇 명 모였는지 계산이 되시죠? 몇 명 모였다고요? 5,000명인데 항상 이 당시의 인구는 어떻게 센다? 남자, 어른만 세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 다닐 때는 보통 가족들이 같이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낳아 잘 길렀다라고 해도 한 가족당 3명이죠. 5,000 곱하기 3은 최소한 15,000명이에요. 여러분들 15,000명 정도 모인 콘서트 같은 데 가보셨어요? 여기 뭐 버라이즌 센터 이런 데 가도요. 만 명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15,000에서 만약에 4인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한 2만 명 정도가 모인 거예요. 뭐 마이크 시스템도 그때는 없었을 텐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필요하면 병자들이 오면 예수님이 고치시고 이런 일들을 이 디베리아 바다 건너편에 어떤 한 벌판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따랐는데 이유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큰 표적을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한테 갔더니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더라. 뭐가 좀 잘 되는 게 있더라.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들의 무리의 믿음은요. 조금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필요한 기적도 베풀어주시고 그렇게 있다가 3절에 보면 이제 저녁 때쯤 된 것 같아요. 저녁 오후 시간이 돼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거기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절 유월절 가까웠다라는 얘기가 짧게 4절에 나오고 5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제자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자기 가장 측근 제자들 12명을 데리고 이미 저기 한 만 명 넘는 사람들이 저기 앉아있는데 그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시작하셔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있죠. 예수님이 직접 이 제자들을 시험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를 그 중에 콕 찍어요. 12명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빌립이라는 제자한테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희도 보면 이제 봉사부 집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몇 명이 나온다, 뭐 20명이 나온다, 30명이 나온다, 40명이 나온다, 아니면 뭐 지역 행사를 해서 뭐 한 50명, 100명이 나온다라고 하면 막 머리가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밥은 얼마나 해야 될 것이며 메뉴를 뭐로 정하면 뭐는 얼마나 준비하고 재료 뭐는 얼마나 사고 이런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그중에 빌립에게 던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혹은 예수를 믿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절대 단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믿음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믿음은 뭐에 대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생각 안 했는데 저절로 믿어진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도전하실 때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이 질문을 던졌을 때도 사실은 빌립도 그렇고 이 빌립의 이야기를 읽는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읽는 우리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라고요. 뭐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셔요. 예수님께는 이미 그림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림 정도가 나온 게 아니라 탁탁탁탁탁 계획이 아주 세부 사항까지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나쁜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예수와 더 가깝게 이끌기 위한 그런 시험이에요. 근데 빌립이 이 시험을 딱 받았을 때 시험지를 받았잖아요. 자,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어디에 가서 떡을 살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빌립은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받아들인 건가 하면 수학 문제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렇죠? 산수를 해본 거죠. 머릿수 다 세보고 한 명, 두 명, 세 명씩. 아이고, 만 명이 넘네. 그리고 한 사람당 식대를 계산했어요. 여기 우리 얼마씩 주면은 한 끼 먹습니까? 뭐 5불? 조금 비싼 거 먹으면 뭐 10불, 뭐 더 비싼 것도 있긴 하지만 뭐 5불에서 한 10불 정도, 한 7, 8불 정도 맥도날드 가서 세트를 먹어도 그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몰이 아니에요. 몰이 아니고 어디라고요? 그냥 벌판이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냥 그런 장소를 예수님이 택했기 때문에 요즘 식으로 생각해서 옆에 가서 가게 가서 뭐 음식 사 먹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음식을 줄까?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빌립은 아, 저 멀리 어디 가면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가 있는데 거기 가서 요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다라는 수학 문제로 받아들이고 뭐라고 대답해요? 7절에 빌립이 대답하여 가로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만 이게 이 사람들 보니까 우리가 먹이려면은 돈이 억수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굶어 죽지만 않게 사고만 인명사고만 안 나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얼마나 된대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데나리온은 며칠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인가 하면 2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에요. 그 번 돈 하나도 쓰지 않고 200일 동안.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하루에 10시간씩 뭐 번다라고 하면 뭐 10불씩 10시간 뭐 하루에 그냥 100불 정도 번다라고 해봅시다. 100불 벌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열흘이면 1000불, 100일이면 10000불, 200일이니까 20000불이에요. 여러분들 쏘시겠어요? 제가 한 끼 쏘겠습니다. 얼마요? 20000불. 뭐 한 10명까지는 어떻게 쏴보겠는데 이 정도 되는 거는 이게 쏘기가 쉽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이 대답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들이 이제 됐으니까 좀 보내시죠. 이제 제가 산수 계산 다 해드렸죠? 주님이 숫자에 조금 약하신 것 같은데 제가 숫자는 바삭합니다. 주님, 애들 보내셔서 먹게 하세요. 안 그러면 바로 20000불 깨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산수시험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걸 시험을 하셨어요. 예수님 시험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시험하셨다고 직접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이게 산수시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던지고 있는 이 시험은요. 산수시험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질문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진짜 산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질문이 뭐예요? 어디에서예요? The source of life. 생명의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빌립이 문제를 제대로 읽었다면, 인간적으로 제대로 읽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어디에서라는 거에 대해서 맥도날드에서요. 아니면 뭐 여기식으로 얘기를 하면 김치에서요. 아니면 간바이에서요. 음식점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성향인 거예요. 우리의 성향.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시험을 던지는데 믿음의 시험을 던져요. 너 생명을, 인생을, 생명이 영어로 life잖아요. 이게 생명도 되지만 인생도 된단 말이에요. 너 인생을 사는 것답게 살려면 어디 가야 그 근원을 얻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꾸 숫자를 굴리는 거죠. 아, 돈이 100만 불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집이 몇 스퀘어 피트 정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몇 점 정도 나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생의 삶이, 생명력이 풍부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이 인생의 질문을, 실제는 이게 생명에 대한 질문이고 삶에 대한 질문인데,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믿음의 질문인데, 뭐라고 받아들인다라고요? 산수로 계산한다라고요. 교회 다니면서도 실제 우리 어떤 거 기도해요? 돈 얼마 벌게 해주세요. 몇 점 나오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뭐 하고 있어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무기력증이 아직도 빠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만났던 38년 된 병자처럼.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얼른 끼어듭니다. 누가 끼어들어요? 베드로의 형제 있죠? 누구?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얼른 끼어들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의 얼굴 표정이 글렀어. 저건 답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얼른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8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에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은 정답을 향해 막 나가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그 뒤에 꼭 이 사족을 붙이죠. 그렇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뭐 조금 있긴 한데요. 주님, 이거 뭐 주님 조금 드시고 뭐 애 거니까 애 조금 띄워주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빌립이 아주 극현실주의자,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현실의 계산에서 근거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요, 안드레는 회의주의자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 많이 듣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이 먹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과 반대되는 인생의 현상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 어때요? 안드레처럼 되지 않습니까? 회의주의자가 되어서, 그래요,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저런 말씀도 있는데 뭐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안 되겠네요. 2만 명 먹일 만큼은 택도 없겠는데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이렇게 살다 가야죠 뭐. 이렇게 신앙적인 회의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 예수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부족한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답답했겠어요? 안 답답했겠어요? 답답했죠. 벌써 지금 얼마나 같이 다니면서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이놈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첫 번째 기적만 해도 무슨 기적이었어요? 무슨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 포도주 기적의 깊은 의미까지 모르더라도, 야 봐라, 니들 마실 거 없을 때 내가 줬으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내가 먹인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다가 이렇게 퀴즈를 냈는데 답을 영 못 맞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힌트를 주세요. 야, 어디 가서 얻긴 어디 가서 얻어. 생명의 근원을 어디 가서 얻어. 어디 가서 얻어야 돼? 우린 답을 알죠. 예수께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딱 주시지 않고요. 그 답은 요한복음에서는 십자가에서 드러나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드러나는데 그 전까지는 힌트를 많이 주십니다. 오늘도 바로 힌트를 주셔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다 앉게 하라. 여러분들, 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먹을 거 다 차려놓고, 여러분들 엄마가 부르잖아요. 야, 밥 먹으러 와라 하면 밥 먹으러 와서 식탁에 앉잖아요. 더 이상은 이제 준비할 게 없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는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야, 숟가락 놔라, 젓가락 놔라. 앉아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이제 준비가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거에 대한 게 해결이 안 되는데,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개밖에 없는데, 다 준비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에 잔대가 많아서 사람들이 다 앉게 되고요. 수요를 세봤더니 어른 남자만 5,000명 정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아이에게서 그 떡을 받으시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도 똑같이 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걸 원대로 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이걸 기적으로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성경의 모든 기적은 과학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거다 해서 빼고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이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꺼내는 걸 보고 어른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애도 자기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 먹으려고 예수님한테 갖다 놨는데 어른인 내가 이렇게 사실 도시락 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그래서 그 도시락을 다 한 명, 두 명씩 꺼내가지고 나눠 먹기 시작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그런 문맥으로 쓰여져 있던가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건 기적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아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각자 있던 도시락 꺼낸 거다. 그런 문맥으로 이야기하려고 쓴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건 뭐 못 믿겠으니까 본인들 자기 만족하려고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지.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문맥에서는 예수님이 진짜 보리떡 다섯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기적적으로 만 명 넘는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런 일을 베풀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이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힌트 너희들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 힌트 이렇게 줬어요. 자, 과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정답을 이야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읽으셨으니까 답을 아셔야죠. 이 사람들의 답이 뭐였을까요? 먹고 나서 12광주리를 다 또 걷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하게 먹은지 몰라요. 진짜 먹을 만큼 먹고도 남은 거예요.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가지고. 이 사람들이 먹고 나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기 보면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거기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봤다라고 돼 있어요. 아, 이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드러내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힌트를 통해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는가 하면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성경책 있으신 분은 같이 확인하십시오.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제가 맞게 읽었습니까? 틀리게 읽었습니까? 자세히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맞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나요? 틀리게 읽었죠. 제가 일부러 한 글자를 빼고 읽었습니다. 맞게 읽어볼게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떡 나눠주고 물고기 나눠주는 걸 보고 와 예수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보리떡 다섯 개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보고 이분이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그냥 이분이 그냥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오 기적을 좀 베풀 줄 아는데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선지자면 말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라는 말은 딱 정해져 있는 누군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 말고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 뭐였죠? 만나. 출애굽 시대 때에 광야 40년 동안 음식이 없었어요.
맨날 떠돌아다니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운명이 어떤 운명이었는가 하면요,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광야의 인생이. 살아있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그들 죽지 않도록 하늘에서 직접 떡을 내려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셨어요. 그게 하늘의 떡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셨죠. 근데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아직 그때는 예수님 안 오셨을 때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줬어요. 근데 그 모세가 자기가 평생 120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모세가 살면서 여러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한 말 중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가장 중요한 예언이 딱 한마디 있어요. 뭘까요? 뭐 십계명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것이고 뭐 여러 그 율법에 대한 얘기도 했을 것이고 제사 제도에 대한 얘기도 했겠지만 모세가 한 모든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얘기예요. 한마디.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예언을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 후손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뜬금없는 얘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모세가 너희가 지금 받아 먹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는 생명은 그림자에 불과해. 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이 보내실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 같이 하늘의 떡으로 너희를 먹일, 너희에게 생명을 공급할 다른 선지자 하나를 보낼 텐데 너희들 지금 내 말 지지리도 안 듣지. 광야 40년 얘기하면서 생활하면서 근데 그분 말은 꼭 들어야 돼. 그분이 오실 거야. 그 선지자가 올 거란 말이야. 예약하고 120년 살다가 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0년이 넘게 그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선지자야. 너희들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늘의 떡을 가져다가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릴 바로 그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이 무리가 깨달은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캐치한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로 시작했어요? 산수 문제로 시작했어요. 산수 문제로 시작해서 도대체 숫자 얼마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삶이 제대로 좀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아, 그 선지자 이제 딱 기억난 거예요. 아, 그 선지자 인생을 인생답게 삶의 진정한 생명의 원천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14절까지는 좋았어요. 15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15절이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 하늘로부터 떡을 내려 생명을 공급할 선지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백성들을 두고 어떻게 하셔요? 도망가시죠. 떠나가셔요. 왜요? 여러분들 교회 조금만 다니면은요, 우리가 용어는 다 배웁니다. 예수님, 주님, 할렐루야, 아멘, 미쇼입니다. 다 배워요. 그렇잖아요. 교회 조금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거에 대한 말들은 다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혹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구주가 뭔지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구주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Lord and Savior. 우리는 보통 뭐만 받아들인다라고요? Savior. 나한테 나쁜 일이 있으면 날 거기서 구원해주는 Savior만 보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는 Savior이지만 그보다 먼저 뭐라고요? Lord, my master, I'm his slave. 나는 그분의 노예라고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말은 다 배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노예 맞습니까? 그런 생각 잘 안 해보시죠. 그렇게 잘 살지도 않으시죠. 예수님이 자꾸 내 포켓에다가 손 대려고 그러면 탁 쳐내잖아요. 어디 내 지갑에 주님? 어디 내 시간에 주님? 어디 내 재능에 주님? 이래가면서 예수님이 탁탁 치고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 저 벽에 가서 서 있으세요. 나중에 천국 갈 때나 티켓 가지고 오시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용어는 다 정확하게 쓰지만요. 과연 그 용어가 진짜 예수님이 의도했던 그 용어인지. 그 선지자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선지자로만 생각한 거예요? 본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본인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로 살았잖아요. 본인들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눈에 보이는 그런 문제들만 잠깐 해결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그 선지자. 모세처럼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굉장히 유용한, 쓸만한 그런 선지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용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른 용어는 썼지만 바른 이해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주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왕으로 모시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왕으로 모셔요?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임금 정도로밖에 못 보는, 그분을 굉장히 낮추고 그분의 합당한 영광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시각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살펴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떠나가신다라고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주니까 막 너무너무 막 안타까워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제발 나 좀 믿어줘. 바지가랑이 막 붙들고 나 좀 믿어줘.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누굴 구원하실지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요. 여러분들 그 사랑의 인격관계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당당하게 떠나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귈 때에, 아니면 누군가와 이런 결혼 관계를 가질 때에 건강하지 못한 결혼 관계나 그 인간 관계가 뭐냐면 영어로 codependence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게 있어요. 그 사람과 내가 한 인격 대 한 인격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막 죽을 것 같아가지고 막 맞아도 같이 살고. 여러분들 그래서는 안 돼요. 인격 대 인격이 같이 사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막 올감해 놓고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 나랑 같이 살지, 내가 밥 해주니까 당신 나랑 같이 살지, 이렇게 사는 건요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똑같은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원하셔요. 예수님 우리한테 빌빌 빌어가지고 제발 나 좀 믿어줘. 너 천국에다가 채워놔야 내가 아빠한테 꿀밤 안 맞아. 이런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고요. 그분을 우리가 인격으로 만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자신을 드러낸 대로 우리가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면은요, 그분 우리에게서 당당하게 떠나가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상상보다, 내가 늘 들어왔었던 그 하나님보다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예수님을 임금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할 정도로 더 큰 분을 믿는 거라고요. 얼마나 큰지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분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은요,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못할 게 없다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뭘 달라고 그러셨어요?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하나님은 당당하게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그 정도로 크십니까? 내가 너의 심장을 원한다. 내가 너의 24시간을 원한다. 주님 너무하시네요. 저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 정도 대상으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예수를 구주로 부르건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어요. 예수를 예수로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가셔서 제자들, 열두 제자들과 다른 지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고요. 바다 그 항구, 조그만 항구겠죠. 뭐 부둣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부둣가에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때는 이미 어때요? 아까 이미 오병이어 할 때가 늦은 오후 시간 이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다 돼서 캄캄한 때예요. 그런데 그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고 그때 때가 어두웠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타고 가는 배에 같이 탔다 안 탔다? 예수님은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여기 오타입니다. 맨 앞에 그 밑에 이게 뭐라고 써 있죠. 그렇죠? 거기 이렇게 삼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게 빠졌어요.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몇 번 보여드리긴 했는데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 나와요. 조금 이따가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요, 아주 캄캄한 그런 밤에 작은 배가 바다를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건너기 쉬운 바다예요? 건너기 어려운 바다예요? 지금 이 밤 바다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하고 있죠.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났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 정도 가는데, 여러분들 그 노를 저어보신 분들 계세요? 뭐 오리보트가 됐건 아니면 여기서 뭐 카약이 됐건 이게 노를 젓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잘못 저으면 어때요? 제자리만 뱅뱅뱅뱅뱅뱅뱅뱅뱅 이렇게 막 돌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힘도 많이 들고, 파도에서 노를 젓는 것은요 훨씬 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들이 되게 난처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 많은 바다 가운데에 제자들을 예수님이 위치시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신 분 계세요? 영적으로 만난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은 언제 만나지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자체가 자연보다,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큰 능력이 임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우리가 만나십니다. 그게 심리적인 현상이기도 하고요, 그게 외적인 환경이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둠의 파도가 없으면은요 대부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만나지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내 친구 레벨에서 만나죠. 주님, 제가 사업하고 또 직장 다니면서 편하게 인생 살면서 살만 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더 좋다 그러니까 제가 끼어드리죠. 여기 옆에 자리 마련해 드리니까 앉으시죠. 이 정도밖에 만나지 못해요. 예수를 예수로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예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요, 인생 가운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를 예수로서 만나게 됩니다. 아까 상황이 어때요? 제자들 입장에서 어땠어요? 뭐 몇만 명 넘게 있었지만 사실 갈 때까지 가면 어쩌면 돼요? 밥 굶으면 되죠. 하루 굶어도 그 별거 아무 일 안 일어나요. 그리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저 꼬마애를 잘 구슬리면 우리들 몇 조각이라도 먹으면 내일 아침까지 배는 안 고플 거야.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오병이어를 베풀었던 그 기적에서 이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얘기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아무리 예수님이 나한테 기적을 베푸셔도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서 만나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떻다라고요? 도저히 본인들이 기적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막 뭐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떨어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기적이 필요해요.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잖아요. 기적의 연속이에요. 저의 어린 시절, 저의 결혼한 이야기들,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을 겪었던 이야기들, 자식을 키웠던 것들, 다 키우고 다 결혼하고 사니까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께서 직접 인격적으로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절대 누릴 수 없구나라고 깨닫는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당장도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릴 것들이 많아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제가 얘기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 결혼하고 산다고 다 결혼하고 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애 놓고 산다고 다 애 놓고 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친구 만나고 그 친구와 인간관계 가지고 뭐 사업하고 이게 그냥 다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다 잘 되고 다 행복할 것 같지만 직장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웃을 것 같지만 속에 가면 어때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나는 타이틀은 사장이지만 사실은 종처럼 살고 있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들 거기 기적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자유케 하시는 여러분들을 진정한 사랑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진정한 용기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그런 기적이 필요하더라고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 안 집어넣고 그냥 비벼볼 만한 상황에다가 집어넣고 그냥 대충 무기력하게 만족하게 살면서요. 예수님 대충 필요 없어요. 이러고 살아요. 그러지 마시라고요. 인생의 극한 곳에 가십시오. 그리고 극한 곳에서 예수를 바라십시오.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하신다면 그곳에서 한번 목사님 말 속는 셈 치고 제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만나기를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는 대충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배에 이 제자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9절 중간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십니다.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뭘 보여주는 걸까요? 성경에서요. 바다, 파도, 물 이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질서입니다. 아까 노젓는 얘기 드렸잖아요.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20대만 돼보면 알잖아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디다가 두고 오셔요, 지금? 자기 발밑에다가 두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것들을요, 예수님은 자기 발밑에다 깔고, 사실은 이게 배경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 같은데, 액션 영화 같은데 보면, 주인공이 결정적인 장면에서 탁, 망토 같은 거 탁, 바락바락바락바락 하면서 오는데, 뒤에 막 뭐 막 팍팍 터지고 하는데, 막 유유자적하게 탁 걸어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성경 말씀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나에게 통제 불가능한 숙제들이 있어요.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통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통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예수께 통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나의 죽음까지도 여러분들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나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궁극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걸어오시는 선언입니다. 너 그거 믿어? 내가 네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 사실은 다 내 쫄자들로 뒤에 쫄쫄쫄 데리고 다니는 놈들이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너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는 대사가 없었어요. 예수님 대사가. 예수님 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대사를 해요?
되게 짧아요. 20절에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근데 이게 사실은 그 이게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쓰여 있거든요. 그리스 말로 쓰여 있는데 그리스 말에는 딱 요건 아니에요. 요건 그냥 비슷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나다 한국말로 내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 영어로는 It is I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헬라어 단어는 저 맨 앞에다가 3자 거꾸로 한 거 붙이셔야 됩니다. Ego aim이에요. Ego aim. 여러분들 나는 학생입니다. 미국에 오셨으니까 이 정도 영작은 하실 수 있겠죠? 나는 학생입니다. 영어로 뭐예요? I am a student.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을 못 들었어요. 내가. 이게 영어가 이게 귀를 쫑긋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앞에 I를 못 듣고 am a student 하면 여러분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어? 저 사람 친구가 학생이라는 건가? 내가 학생이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건가? 그 여자 얘기하는 건가? 아니죠. am a student만 들어도 am a student 하면 am에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am에는 I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맞죠?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헬라어도 똑같아요.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am이라는 뜻이에요. 에고가 I라는 뜻입니다. I am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헬라어 그리스어 문장 그 당시의 문장을 보면은요, 내가 학생입니다 하면 에이미만 나와요. 에고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그건 언어는 짧게 쓰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미만 항상 나와요. 근데 성경의 컨텍스트에서 에고 에이미 두 단어를 꼭 쓰는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이것도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죠. 저를 백성들에게 보내시는데 백성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를 만든 이도 없고 내가 멈추는 순간도 없고 I am. 나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유일한 창조자요 유일한 주권자다라고 하는 고백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헬라어 고백이에요. 영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구약성경 표현으로는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잘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읽었는데 그 헬라어 성경에 그 모세 이야기 있는데 가보면 거기 하나님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아까 그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자기 등 뒤에 두고 저벅저벅 걸어와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am. 혹시 영어로 성경 공부해 보신 분들은 The Great I Am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The Great I Am. 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내가 모든 것을 선하게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선언이 Ego, Aim이, 내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들이 저를 처음 보면 저의 진가를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겁도 없이 막 까불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진가를 알아보는 순간 그 다음에 딱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목사님. 뭐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해요. 제자들이 딱 그랬던 거예요.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지들이랑 밥 먹어주고 지들이랑 같이 잠자주고 이렇게 같이 대화 나눠주니까 비슷한 레벨로 생각한 거예요.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뭐 나한테 도움이 필요하면 뭐 기적 정도 베풀어 줄 수 있는 필요하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비로소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군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 읽어오신 분들은 이거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하기 시작할 거야? 대부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자들이 폭풍 만났을 때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제자들이 언제 두려워하기 시작하냐면요.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 라고 얘기하는 순간 드디어 그들 심장 가운데 예수가 와 하고 느껴지는 그 순간 거룩한 두려움이
성경적인 표현으로라고 한다면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이 드디어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예배 시간에 까다로운지 아세요? 핸드폰 하지 맙시다. 자지 맙시다. 딴청하지 말고 예배 시간 늦지 말고 제대로 제때 다닙시다. 이게요. 정 목사 성격이 더러워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딴 거 두려워하세요? 돈 잃을까봐 두려워하세요? 자식 안 될까봐 두려워하세요? 건강 잃을까봐 두려워하세요? 성적 안 나올까봐 두려워하세요? 좋은 자업 가지지 못할까봐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그 모든 두려움이 예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잘 아셔야 돼요. 인생 별거 아닙니다. 인생엔 몇 가지 원리가 있고요. 그 원리를 따라가면은요. 절대 헤매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에 대한 원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생은요. 가장 큰 두려움 하나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알고 계셔요? 다시 한번. 인생은 뭐에 의해서 지배받는다? 가장 큰 두려움 하나에 의해서 지배돼요. 어떤 사람이요. 돈에 대해서 가장 크게 두려워요. 그 사람은 돈을 위해서 자기 몸도 팔고 자식도 팔고 다 팔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자식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크신 분들도 있죠? 이 자식이 어떻게 되면 그러면 그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그걸 이게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안 만들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 자존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일 큰 두려움이 있어요. 밖에 나갈 때는 절대 화장을 하지 않고는 집에서 1m 이상 떠나지 않는다. 뭐 이런 원칙을 가진 분들. 그런 분들 그 두려움 때문에요.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합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올가미에 자기 스스로를 막 묶어놔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은 뭡니까? 학생들 같으면 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커리어입니까? 어른들, 여러분들 건강?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가둬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짓밟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서서히 파괴할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을 가장 큰 두려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잖아요. 마지막 죽을 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에 이 두려움이 과연 내 인생에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 눈을 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은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심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애착이라는 말로 미화하기도 하고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사랑, 뭐 노력 이런 말로 포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두려움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속마음을 분석해 보십시오.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다른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그 두려움의 대상이 여러분들을 위해 죽어주는 두려움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진짜 두려운 분이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랑 함부로 관계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계시고요. 믿거나 말거나. 분명히 그러십니다. 근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너 내 앞에서 어떻게 판단할래? 너 내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래? 라고 양당 간에 결정하기를 서슬퍼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답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예수예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들이 부족한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허락하시는 모든 생명의 풍성함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모든 것에 대한 통제권을 쥐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기껏해야 우리 듣는 거 뭐야? 교회 가면 복 받는다더라. 뭐가 잘 된다더라. 좀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 된다더라. 아니요. 여러분들 그렇게 작은 예수밖에 모르십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예수가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조금 길게 읽으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니 모든 두려움 너머에 궁극적인 근원인 내가 너를 만나고 너희의 배에 오르기를 원하니 그 내가 바로 여기 있으니 그러므로 이제 나만 참으로 두려워하고 나만 참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들에게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예수의 의미를 정말로 알고 있는가? Do you know who Jesus really claims to be? 예수가 정말로 누구라고 선언한 그 선언에 합당한 지식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런 대우를 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보며 그분에 합당한 충분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뛰어넘는 결국에는 모든 다른 두려움들을 몰아내어 내 안에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는 예수의 존재와 그분에 대한 선언에 대해 여러분들 합당한 수준에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제가 이해할 만큼 설명해서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비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움을 비셔서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도우심으로 예수의 의미가 합당한 수준에서 여러분의 머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체험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